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저격수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태국까지 가서 열혈 취재한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가 꾸준히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에서. 근데 이 사건을 아주 열심히 취재를 하셨는데 조만간에 문다혜씨 검찰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뭐저 열심히 취재한 게저 혼자 한건 아니고요. 뭐 예. 국회에서 저와 함께 팀을 이뤘던 의원실 직원들 그리고 많은 기자분들 노력에 의해서 이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고 이제서야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지금 하는 이제 속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다의 주변 사람들 계좌 조사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문다의 씨를 소환해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문다의 씨 소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위로 아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위는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두명 같이 할 아, 수 있죠. 두명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워낙에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그때도 이제 자녀들 왜그 박연차 씨가 500만 불, 뭐 40만 불, 그리고 13억 이렇게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자녀들 조사하고 나서 바로 부모님한테 다 올라갔었죠. 그때도 두명다 조사했습니다. 네. 예, 문다혜 씨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수사할 것도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9년 3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당시 곽상도 의원이 문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항공사 전무로 채용한 것 아니냐, 당시에는 사위였죠. 항공사 전무로 채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낙연 국무총리를 몰아붙였었는데, 당시에 이낙연 총리나 민주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때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다는 회사가 어딘지 모른다. 위법이 아니라면 사생활은 보호된다. 그랬었고요. 또 그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지금이 의원이고, 고민정 의원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 사위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다.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대변인 논평을 냈었고요. 또 김의겸 대변인도 나왔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흑석. 흑석 김의겸 선생이죠. 정치적 금도에 벗어났다. 탈법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또 비난을 했었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냈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 대변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지금 의원이죠. 지금 의원이죠. 허위 사실이 적시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고발은 안 됐었지요. 예, 그렇죠. 그랬을 정도로 저기 그때 청와대와 당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그런 일입니다. 고발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사실 많아요. 많았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제가 이제 문다의 의혹 같은 거 제기를 했더니 고발한다 했는데 고발이 안 됐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그 2019년 3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당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처음 제기를 했었는데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곽상도 의원실 보좌관 아니셨습니까, 위원님이? 예. 네. 그렇죠. 그때 근데 약간 제가 2019년 이제 가을 한 8월인가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곽 의원이 이걸 제기했을 때 그때 상반기였는데 그때 제가 없었고 그 중간에 한몇 개월 뒤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었죠. 태국도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55 클럽은 몰랐었다. 아, 전혀 모르죠. 예. 그건 나중에 완전 제가 의원실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엉뚱한 얘기인 것처럼 좀 치부를 했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이게 상당수 실체가 있는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은 당시에 서 씨가 그 2억 2천을 급여와 체류비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셨어요? 대충은 알았죠. 대충은 이제 이 대충은. 금액 구체적으로 몰랐고, 거기 가서 이제 항공사에서 이사 정도 하는 전무 이사니까는 그 정도 연봉이 상당할 거다. 1억 넘는 연봉일 거다라고 짐작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의심했던 게 뭐냐면, 거기 가니까는 그 제가 문다의 집을 또 찾아갔지 않습니까? 태국에. 거기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빌라도 고급 빌라였고. 그래서, 주거비도 지원받겠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도 제가 갔었거든요. 네. 국제학교도 보니까 학비가 비싸요. 1년에 한 4천만 원 넘습니다. 이 돈도 아마도 지원받아서 회사에서 타이스타제에서 지원받겠다 정도까지 상상을 했었죠. 네. 했었죠. 근데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는 저도 얼마인지 몰랐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한 달 월급이 800이었었고요. 네. 거주비 지원금이 350만 원. 그리고 한국 왔다 갈 때 이스타 항공 예. 이스타 항공 썼는데 항공료 그때 그 항공료도 공짜로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이게 법인카드 법인카드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는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당시에 그래도 2억 2천 정도는 예상을 하셨다. 네, 예. 2억 2천 이상 생각했었죠. 이상. 예. 네네. 그럼 사건을 처음 캐기 시작한 입장에서 5년 동안 이제 수사가 답보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3월에 처음 네. 이 이제 얘기가 국회에서 좀 제기가 됐고요. 이게 근데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의혹 보도하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 사건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사기관도 겁이 나서 이거를 조사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했었는데 감사원도 이거를 기각시킵니다. 예. 자기들이 이제 조사할 대상 아니다. 그래서 안 됐었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은 고발을 한 거예요. 직접 나서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그때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예. 9월이었고 나중에 이것도 바로 안 해요. 한 6, 7개월 뒤에 그때 고발인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때가 2021년 4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조사한다면서 하는데 이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해외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 지금 조사 못한 데에서 기소 중지를 해요. 아, 기소 중지. 그러니까 2년 처음에 2년 전에 의혹 제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발인 조사까지 했는데도 이제 기소 중지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안 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출범해요. 2022년 5월에 그해 12월에 드디어 전주지검에서 기소 중지를 해제를 합니다. 아... 벌써 이 기간만 해도 3년이 흘러간 네. 거예요. 거의 4년이 흘러간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상직 의원 올해 초죠. 네. 올해 초에 중요한 사건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네. 이게 계속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측에서 해명했던 게 뭐냐면 이상직과 타이스타 항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를 예. 계속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분리가 돼야지 대가성이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무슨 관계가 없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올해 초에 올해 1월 달에 확정이 돼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예.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본인 이스타 항공 거기서 71억 원을 빼돌려 가지고 타 이스타 항공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빼돌린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이 적용돼가지고요 유죄 확정을 대법원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소유주와 같다는 거고 그 타이스타 항공 이제 설립 자금은 이스타 항공에서 빼돌린 돈으로 만든 거다라는 게 확정이 되니까 이제 수사가 달리게 받는 거죠. 네.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된 거니까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 때 못했었던 거고 중요한 변곡점은 이상직이 타이스타 오너라는 게 확정이 된 거. 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거의 한 5년 가까이 걸렸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오래 네네. 걸렸네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취재를 할 때도 그렇고 특별한 이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죠. 담벼락 같은 거에다 제가 항상 기록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담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칠판 같은 거에다 이렇게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이렇게 관계도? 드라마같이. 근데 우리 이준우 위원님도 이런 중간중간 변곡점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따로 저장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아 다이어리가 그 있어요? 국회에서 예. 나온 다이어리 괜찮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가지고 따라가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과거 뒤져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컴퓨터 파일인데 컴퓨터 파일을 몇 번 제가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이게 날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또 외장 하드도 오래되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컴퓨터 파일보다 오히려 수첩이 저는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에 수첩이 몇 년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안 보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TMI였고 네. 그런데 네. 타이 이스타제트 외에도 그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근무를 했던 그 게임 회사 네. 그 게임 회사 취직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고 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진술했냐. 명확하게 본인이 진술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한테 사위에 취업을 좀 알선을 부탁을 했었다. 아. 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누구한테 요청받았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예. 그래서 이 토리게임즈 들어갈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왜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대통령 아니었지만 대선 주자라는 어떤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전에 있던 행정관을 불러서 사위 취업을 시켰다. 그렇게까지 확인이 됐죠. 예,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대표로 했었고 네네. 대선 주자였고 그렇죠. 그랬었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이후에 이름도 토리 게임즈로 바꾸고 네. 그 위원님이 근데 문다혜 씨 관련 취재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토리 게임즈에 대해서도 혹시 취재와 관련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아 토리 게임즈 이름 바꾼 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예. 토리 게임즈가 원래 이 게임에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 게임의 예. 이름은 NX 스튜디오였는데 네. 이 이제 서창호 씨가 문재인의 사위죠. 네.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뒤에 게임 이름을 바꿔 그 게임 회사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토리 게임즈 바뀌었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개 이름이 토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아마 본인이 은근슬쩍 그 회사 사장이 대통령 사위가 들어온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우리 회사는 대통령과 좀 실과 관계가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게임을 업체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드러나고 의혹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때는 못했나 봐요. 그렇죠. 그때 예. 순진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세상이 얼마나 좁냐면요. 이 토리 게임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사를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도 열심히 이거 토리 게임즈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모 기자 예. 나중에 이 사건이 다 거의 끝나고 나서 저도 의혹 제기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 저보다 먼저 이걸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이분이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이걸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게 밝히는 내용인데 단독이에요. 예.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사장이 아까 토리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하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게임 개발할 때 하청을 받아서 여러 업체 중에 여러 업체 함께 일을 하거든요. 네. 그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투자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 받을 때 투자자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확실하다. 게임 개발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곳에서 이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정부에서 여차하면 우리 게임을 회사를 키워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흘린 말이 대통령 사위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어깨에 소문이 그렇죠. 어깨에 예. 소문이 난 거예요. 사장이 예. 자랑을 한 거야. 예. 아마 사위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이 자랑을 했고 그 사장의 그 말을 들은 게임업계에 있던 지인이지 않습니까? 그 지인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 대학 때 친구야. 그게 예. 하필이면 모 언론사의 기자예요. 네. 그래서 그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서창호 씨한테 가서 인터뷰도 해요. 아, 싫어합니다. 인터뷰까지 했는데 나는 네. 왜 친구들 중에 게임에 있는 업계에 있는 친구가 세상 이렇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자랑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죠.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좁냐면 문다혜 씨도 저랑 고등학교 동물주를 상상을 저도 못했어요. 나도 일하다 보니까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문다혜 씨가 제 고등학교 동물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기자가 취직을 해서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그 서슬프라 문재인 정권 때문에 기사화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아 저보다 먼저 더 열심히 취재한 분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었죠. 사실 이 토리게임즈라는 게임 회사가 상당히 작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정부 지원금이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어요. 예전에 네. 뭐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뭐 토리게임즈의 자금을 빌려준 회사 측 임원이 설립한 회사에 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뭐 수백억을 출자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 게임회사 작은 회사 아니냐면 사람 수로만 따지면 좀 작긴 작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토리게임즈 10명 정도 데스크 10명에서 15명 사이 됐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5명이 줄어요. 하지만 원래 이렇게 벤처 회사라든가 게임회사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만 이게 한번 히트치잖아요. 그러면 매출은요 몇백억입니다.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근데 아까 말한 이제 수백억 출자 특혜 의혹이 뭐냐면은 예. 이제 한국 벤처 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플래너스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있던 직원이 세운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플래닛 투자 회의 회사가 예. 이제 토리 게임즈에 빌려줘요. 8천만 원을 빌려줘요. 빌려줬고 이 직원이 세운 회사가 K런 벤처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K런 벤처스 조금 복잡하지만 아, 그렇죠. 어쨌든 그때 이 이제 아까 플래닛 투자 자문 회사 그 회사였던 직원이 그 토리 게임즈 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 서창호 씨가 근무 중이었었고 네. 그 직원은 서창호 씨가 알았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가 K런 벤처스예요. 근데 이 K런 벤처스에 투자한 게 한국 벤처 투자죠. 근데 네. 이 한국 벤처 투자 어디냐? 중진공의 자회사인 거예요. 아. 근데 중진공이 어느 회사죠? 이상직 장관, 이상직 의원이 이제 거기서 이사장을 했죠. 이상직 이제 전 의원이 이사장을 했던 회사인데 네. 이게 정부에 있는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좋은 건실한 투자, 비전이 있으면은 몇백억을 투자합니다. 중중위 굴린 돈이 3조 7천이 넘어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나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자회사인 이 한국 벤처 투자가 바로 아까 말한 플래너스에서 그 토리 게임즈에 돈을 빌려줬던 그 직원이 나와서 만든 회사에다가 280억을 출자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액을 일단 정부에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하필이면 이 회사가 투자를 받은 회사가 하필이면 토리 게임즈와 관련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서창호 씨가 모종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 이게 약간 화살표가 많이 등장하긴 그렇죠. 약간 했지만 그렇죠. 예. 예. 네네. 근데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의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게임 회사까지 거슬러 수사냐라고 하면서 별건 수사다 답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근데 직접 취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래 전부 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별건 수사라고 주장을 다 합니다. 네. 다 별건 수사. 그때 조국 사태 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도 이제 정경심 여사라든가 자녀 의혹 얘기되니까 전부 다 별건이라 얘기하고 증거가 조작됐다, 증거 인정 능력 없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예를 들면 문다혜 씨가 디자인값으로 받은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별건 수사가 돼야 되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가 책 디자인으로 2억 얼마 받았죠? 2억 5천만 받았죠? 예, 5천만 원 뭐 네. 대여금이다. 이런. 뭐 그런 예, 얘기 있었는데 예.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아니 그 왜 책 광고하고 있어요? 예. 아, 이제 제가 예. 여러분 궁금해할까봐서 보여드리는데 예. 이 책을 디자인해가지고요 2억 5천만 원을 출판사에서부터 받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별건입니까? 아니죠. 아.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아버지 책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식에 굉장히 벗어난 디자인값을 받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거 디자인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만 원? 뭐 전문가가 하면은 전문가 해도 몇 천만 될까 말 것 같아요. 가장 네. 많이 받는 분들이 천 넘기기가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네. 비용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데 인쇄를 만약에 주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한테 줄 경우 증여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직접 줬던 게 아니냐 디자인 명목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별건 수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게임회사 이것도 왜 별건이 안 되냐면 그게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이 쭉 생활비를 줬었어요.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 줬대요. 그러다가 토리 게임즈 지적하니까 생활비가 딱 끊겨. 그게 뭡니까? 경제 공동체였고 경제로 종속되었을 때 이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토리 게임즈 나오니까 생활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타이스타실 때 항공에 취직하니까 또 생활비 또 끊겨.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토리 게임즈 했던 일을 우리가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경제 공동체 논리를 네.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대목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책 디자인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네.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이런 책을 썼었어요. 작년에 썼는데 아는 사람이 본인 예. 같은데요? 네, 저랑 네. 닮았는데 본인 사진이 들어가 있구만. 네. 저랑 닮았는데 좀 슬림하네요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이 책 디자인할 때도 보면은 이 책 네. 디자인이 저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때도 비용을 보면은 뭐 2억 5천만 원도 아니고 2,500도 아니고 한참 예, 그것보다 그냥 현실적인 그렇죠, 가격이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아 민망하네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문다혜 씨의 5천만 원을 송금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예. 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 돈을 두고서 문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 구입 비용으로 빌린 뒤에 돈을 다시 갚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녀 간의 일시적인 금전 거래라는 주장으로 들리는데요. 이건 어떻게 너무 보십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모녀,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돈을 5천만 원 주려면 보통 어떻게 주죠? 보통 핸드폰으로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조국 대표 이걸 뭐라고 이제 방어를 했냐면은 이 핸드폰을 잘 못 다룬다, 계좌이체를. 이건 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네. 그 연세가 있으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아마 동거를 돈을 이제 직접 뭐 월급이라도 누구 보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자녀한테도 보내고 네. 그때도 아마 옆에서 누구한테 배워서라도 했을 거예요. 어플이 다 깔려 있을 건데 어쨌든 본인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보면은 너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돈을 직접 준 것도 아닙니다. 예. 행정관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보자기에 싸서 예. 싸서 지인한테 보내요. 친구한테. 그리고 그 친구한테 주면서 이거를 우리 딸한테 보내달라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5천만 원이 어떤 돈이냐? 굉장히 빳빳했던 돈이다. 그러니까 나온 의혹이 뭐냐면 아 청와대에서 그럼 관복금을 들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죠. 그걸 따로 현금을 뭉친 돈을 가지고 또 나온 게 아니냐? 근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친구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쌓은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문다혜 씨한테 보냈는데 예. 본인은 또 나름대로 배달사고 아니다. 예. 정직하게 보냈다라고 하려고 자기 이름하고 그 옆에 김정수라 쓴 거예요. 아. 근데 그걸 가지고 조국 대표가 뭐라고 또 그걸 방어하냐면은 그게 만약에 돈 세탁이라 그러면은 누가 자기 이름을 받았겠느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이름이 박혀 있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지 않는 조국 대표의 주장인 저는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극우 단체가 그 자택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은행에 갈 수가 없었다 이런 그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도 했었죠. 예. 그 말도 했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돼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갚았다 얘기했는데 갚는 것도 어떻게 갚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갚았다는 본인이 이제 분명히 제 예측인데요. 갚은 것도 현금으로 갚았다 했을 거, 갚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네. 계좌로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계좌로 갚은 흔적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실제로 안 갚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은 현금으로 갚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문다혜 씨가 이 돈을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현금 캐시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예. 예. 입장을 안 내고 있고 그때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 탄압 뭐 그 위원회인가 해서 민주당 의원이 10명 정도 내려가서 이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본인이 네. 이제 왜 울산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뭐 경제성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사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보니까 이 사위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아까 행정관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돈 왔다 간 계좌 흔적도 있고 그리고 급여 받은 흔적도 있고 또 이상직 그 장관 이상직 의사 이사장 밑에서 일을 했던 타이스타 항공 현지 사장이 있습니다. 한국인 네. 박석호라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네.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태국 못 돌아가고 이 사람도 진술을 다 한 거예요. 이상직 그 사장이 우리 저한테 대통령 사인이니까 잘 모셔라. 그리고 집도 알아봐라.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서 주거비를 대야 되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처음에는 그 집에 안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가 너네 집 비용을 대니까 너무 비싼데 있지 마라. 라고 해서 그 옮겨서 사는 집 바로 그 350만 원짜리 그 집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4,500 짜리 집이 살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는 박석호 이 사람도 회사를 운영해야 될 입장이니까 월세 주급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춰달라 했던 게 아마 그 낮춰달라 했던 게 그 기록 남아 있습니다. 본인도 진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증거 너무 명백해가지고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예, 뭐 별건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좀스럽고 민망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예. 방금 성대모사 한 건가요? 아, 예, 막간. 예. 좀스럽고 민망하다 정도를 넘어서 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캐비넷 있는데 여기 캐비넷에 들어가 숨고 싶을 것 같아. 네. 아니 보세요. 지금 저기 딸한테 2억 5천만 원 인쇄 이 디자인 값으로 2억 5천만 원을 따로 챙겨주고 그다음에 현금으로도 5천만 원 또 주고 사위 또 월급 한다고 2억 2천만 원 또 챙겨주고 네. 그리고 그 빌라 있지 않습니까? 구기동 빌라에서 양평동 빌라로 옮겼는데 그때 옮기는 차액이 구기동 빌라 팔았을 때보다 양평동 빌라 샀을 때가 2억 5천만 원 더 비싸요. 근데 그게 매매하고 매수가 거의 10개월 차이거든요. 예. 단 10개월 사이에 대출이나 담보 없이 어떻게 2억 5천만 원을 마련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문다 씨는 2억 5천만 원을 마련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양평동 빌라를 사거든요. 근데 그 2억 5천만 원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빌린 흔적이 없어. 갑자기 현금 2억 5천만 원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하면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왜냐? 세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국정감사 네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민주당이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아주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국힘 법사위원들도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본인들이 나와서 특히 문다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네. SNS 뭐라 그러냐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네. 라고 이제 말을 올렸는데 이 본인은 이제 그걸 빌리고 싶은가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프레임 뭐냐면은 억울하게 강압수사를 받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동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동정표를 얻으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조국 대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했던 말인데 피의자로 다뤄야 된다. 전 대통령으로 예우는 싹 잊어라. 철저히 피의자로 다뤄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대로 해야죠. 본인은 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의혹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퇴임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피의자로서 철저히 다뤄야 되는 거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소상히 밝히는 게 본인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분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연봉이 한 2억 한 4천만 원 됩니다. 거기에 90%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지금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호원 네. 급여 나가죠. 인력 지원 나오죠. 이동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문다혜 씨가 태국 방콕에서 거주를 할 때 대통령 가족이 나가게 되면 옆에 경호원들도 같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 경호원들의 급여만 해도 몇 억이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당시에 태국 가보셨을 때 혹시 경호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경호원을 제가 그때 예. 그 집주인 만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한국인 가족 몇 명이 사느냐? 왜냐하면은 그 집에 옆집이나 아랫집 예, 그 경호원들이 살 거라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경호원들 그 집이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 왜냐? 아마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그 집 고급 빌라에서 비싸다고. 너무 비싸니까. 예, 그 정부에서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예. 특수 활동비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 활동비 다 현금입니다. 예. 계좌를 안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나왔는데 그런 고급 빌라 산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회계로 해가지고 저렴한 아마 월세 주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곳에서 있었을 건데 네, 관측하시는 거죠. 이거. 예, 예측을 한 예.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 하면 전체 있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한 9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다. 이 정도로 이제 보더라고요. 인원이 한 명 가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죠. 한 예. 명이 안 가고 또 그게 서너 명이 교대를 해야 된다가 동행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네. 가족 있는 이제 지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죠. 이스타제트에서 그건 안 해줬나 보네요. 그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네. 예. 그런 가운데 네. 그 이제 10일이면 근데 22대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이 얘기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예. 양문석, 정동현 의원 등 이미 그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20명 넘는 의원들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의 파장이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선거법에 따르면요. 그게 선거법 관련된 거는 선거사법은 이제 6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 강행 규정이죠. 네. 강행 규정인데 관례상
이게 대법원 판례가 또 있긴 해요. 2000년대 초반인데요. 네. 대법원 이제 판사들이 재판 공판 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량을 줘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예. 법의 규정은 강행 중이 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재량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양문석, 정동영 의원 비롯해서 많은 지금 사실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의석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당선된 네.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그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 선거 연루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행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6개월 내에 네. 하다 보니까 10월 10일까지 네. 이분들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데 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끝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때 이거 판도가 상당히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도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지금 내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후년 아니에요? 내후년? 그냥 내년 거. 내년 이제 선거 있는 날이 네. 보궐선거 날이 4월인데 보궐선거는 어렵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되는 거죠. 6개월 네. 돼버리면 지금부터 예.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내후년에 네. 2026년에는 확실하게 될 건데 그것도 혹시 넘길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그 김명수 대법관 있을 때부터 해서 나온 네. 얘기가 뭐냐면 그 재판 지연. 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네. 것을 조국 대표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제 본인들은 재판 지연의 혜택을 아주 달콤하게 누렸었죠.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거의 3년 네. 재판 지연됐고 4년 넘어가면서 지금은 대법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다시 출마해서 배지까지 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황운하 의원도. 황운하 의원은 4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레전드예요. 레전드고요. 네. 최강욱 의원도 한 80% 채웠죠.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약 수명 가까이 있어서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세금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국회 한 명의 연봉이 1억 한 5천에서 8천 사이거든요. 예. 한 명이면 그러는데 의원실 다 따지잖아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나오는 이제 지원금 각종 지원금 있습니다. 네. 그게 다 따지면요, 1년에 8억 1천만 원이에요. 와우. 1년에 8억 예. 1천만 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황운하 의원은 4년을 했습니다. 4년. 그러니까 32억이 넘죠. 예. 근데 지금 1심에서 징역형 3년을 받았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예. 울산시장 선거사 개입을 했다고 청와대 하명 받아서. 네. 그런데 그게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32억을 또 줘야 될 판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번 임기 때 또 이제 4년 내에 결론이 안 나면은 네. 그러면 총 60 몇 억을 지금 한테 국회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 네. 세금을 이렇게 낭비가 되면 안 되고 빨리 물론 이제 빨리라는 게 날림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장들한테 633 룰을 안 지키면은 약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이준우 의원의 전공인 저희가 왜 아까 선거법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준우 의원의 전공이라고 하면 또 조국 대표잖아요. 복수 전공이 이제 문다혜씨인데 네. 조국 대표도 이미 송치가 됐습니다. 그 어떤 네. 내용으로 송치가 됐냐? 남대문 경찰서에서 허위 사실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게 여기 바로 요 건물이 프레스센터 건물, 프레스 건물에 있었던 외신 클럽, 외신 기자 클럽의 그 기자회견에서 네. 있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네. 그때 이제 외신 기자가 물어봅니다. 예. 그 조국 자녀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네. 그때 본인이 이제 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네. 자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가 봐요. 예. 그러면서 자녀가 학위를 예.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통영한 사람이 반납했다고 그 딱 자기가 말한 그대로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제지하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동영상 짧으면 있는데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리보크. 네. 리보크. 리보크가 아니라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voluntarily 이러면서 학위 철회가 아니라 스스로 반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인 거죠. 네.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요. 리보크는 철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voluntarily 예, 자발적으로 예, 냈다. 예. 근데 예. 이게 왜 허위 사실이냐면 첫 번째 학위를 반납한 제도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이동진 기자님이 고등학교 뭐 찾아가서 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거 하기 반납할래 해서 행 그 뭐야 서류를 넣으면 그게 진행이 됩니까? 안 되겠죠. 진행이 없죠. 네. 그런 절차 아예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 이제 나는 이 대학 그 졸업 안 하고 싶어 해서 찾아가서 행정 소송을 걸어도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지도 않죠. 두 번째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한 그 행위가 어떻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학위를 나는 이제 그 반납하겠다 말을 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없는 거 하나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 유포.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유권자들한테 유리한 어떤 이미지를 줘서 선택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거, 네. 오랜만에 그 영어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리포크 처리하라. 발음 좋으시던데요? 아 보통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리포크. 네. 네. 한국말로만 하거나 여기 외신 기자 클럽 저희 외신 기자들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외신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네. 한국말로 쭉 하고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네. 아니면 영어로 처음부터 쭉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특정 단어만 영어로 하는 건 이거 조금 네. 낯간지럽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기소가 되면 또 조국 저격수이신 네. 이준우 위원이 계속 달아주세요. 아, 예, 네. 예, 열심히. 저격수인데 왜 저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요즘에. 네. 예. 날이 더워서 네.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날이 지금은 춥습니다. 네. 지금 아, 이 말이 헛나온다. 네. 아침에 네. 너무 추워가지고 목도리까지 감고 왔어요. 얼음장이었어요. 예. 네. 목도리 지금 메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예. 아유, 추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조국 대표 관련된 사건이나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이나 진짜 인생을 바쳐갖고 지금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젊은 시절부터 한 5년 가까이 5년이 넘었죠. 그 네, 그렇죠, 그렇죠. 5년 6년 정도 취재를 했는데 그런 젊은 이준우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아 준우야 그때 한 5년 전에 준우한테 얘기한 거죠. 네, 피디님 여기다 노래를 나중에 깔아주세요. 네. 준우야 국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조국 사태 의혹, 문다혜 씨 관련 의혹, 문재인 관련 정권의 비위 의혹을 파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되니 준우야? 하지만 지금의 준우가 또 열심히 이거를 챙기고 있으니까 과거의 준우는 미래의 준우를 믿고 좀 더 기다려주고 결과를 좋은 결과 나오기를 더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아마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어.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면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할게. 기운 내라 준우야. 네. 예, 예. 존버, 아 너무 민망하다. 존버는 네. 승리한다 뭐 이런 네.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손이 잘 안 펴지고 있어가지고 따님이 있으셔서 민망하다. 그런지 말투가 기본적으로 좀 상냥하세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과 함께 네.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이슈에 한번 다뤄봤는데 그래도 이제 저격수시니까 저희가 이 이슈들에 특히 그 조국 대표 관련된 이슈나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봤는데 앞으로도 예, 끝까지 네. 포기하지 마시고 예,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준우가 지금의 준우에게 한 환갑 좀 되셨을 때 아 그때 그래도 존버하기 잘했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년 아 이거 오래 가야죠. 아 그때는 예, 예. 환갑 되면 예. 몇 년이지? 10년 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여러분 10년 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지금까지 이준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 이슈에 대해서 예. 저희가 다뤄보고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